실버 버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아, 오늘은 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 2, 3주 전에 받았는데 되게 오픈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기다렸다가 오늘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저도 다른 우리 유명 유튜버 분들처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서투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엿. 그리고 이렇게 되고 무슨 명함이 들어있네요. Congratulations on your. 뭐 그냥 아주 상투적인 축하한다는 얘기. 깨지면 다시 연락 줘. 10만을 축하해. 뭐 이런 거네요. 예. 와,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실버 버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이거였구나. 아,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신 좋은 댓글들, 칭찬의 말씀들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원장은 대단한 것 같음. 유튜브에 질문 댓글 남기면 대댓글 다 달아주네. 4년 된 영상이던 5년 된 영상이던. 예, 제가 직접 다 댓글 드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뉴욕 카페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 남기면 원장님들이 바로 답변해 주는 것도 스스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답변 받으시려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열심히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뱅거님, M자 탈모 같아서 뉴욕 방문해서 검사 받았는데요. 첨단 AI 기계 동원해서 정밀 검사해 줍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병원은 아닌 듯해요. 크크크, 약 먹으라고 해서 뉴욕 방문한 건데 대기 시간도 없고 간호사 의사쌤 너무 친절하셔요. 탈모 검사 받으실 분들은 꼭 뉴욕에서 받으시면 좋을 듯. 저 알바 아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고 모발이식 두피문신 탈모치료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왔습니다. 의사분께서는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스태프분들도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스태프분이 과잉진료를 지양하셔서 모발이식을 추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JYK님, 정 원장님은 최고의 의사분들 중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진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끝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 역시 모발이식 받기 4년 전부터 대머리 블로그를 통해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수술까지 받았네요. 마지막으로 뵌 게 벌써 5년 전이네요. 건강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응원하고 갑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신반 구독자 축하합니다. 이제 100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100만 갑시다. JH러브님, 명이시구만. 다른 곳에서 아주 애매하게 답해주는 걸 명확하게 답해주네요. 답해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의학이 딱 흑과 백이 딱 갈리는 게 아니라 그 회색 지역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욕도 많이 먹죠. 애매하게 말씀드릴 때도 있거든요. 진짜 애매하니까. 근데 가능하면 제 의견을 넣어드리려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사실 많이 드리고 있죠. 네. SWY님, 의사로서 하기 힘든 멘트 참 의식 있는 분입니다. 훗날 모발이식 필요하면 꼭 이분에게한테 받아야겠다고 다짐함.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참 의사. 감사합니다. 칭찬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좀 민망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창식님, 뉴욕에서 3년 전에 수술했고 이후에 6명의 회사 대표이사 포함 지인을 추천해서 수술시켰고 지난주에는 와이프 상담받으며 다녀왔습니다. 밤낮으로 카페 탈모인 고민글 읽어봤자 내일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원장님 앞에서 보세요. 저는 지금도 저의 신용을 감히 팔면서라도 주변에 적극 추천합니다.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은 나을 뿐이다. 김진호 원장님 저 기억나시죠? 수술할 때 간호사들에게 선물 전부 돌렸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예. 우리 저희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유딸바부님. 진호쌤은 실력도 짱이시고 성격도 짱이십니다요. 겪어보니깐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댓글 하니까 많이 댓글 주시는 분들은 다 기억해요. 저하고 진료할 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 아이디 뭐예요? 하면은 많이 쓰신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치미시님, 원장님의 노력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원장님처럼 환자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도 몇안 되실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사실 유튜브 하는 게 이런 댓글 하는 얻는 맛에 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가끔 뭐 물론 악플도 받고, 모든 분을 물론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악플도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악플 주셔도 또 달게 받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선플 주시면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네. 많은 글 남겨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다 직접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100만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 는 됐으면 좋겠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